TKR의 페무랄 컨티뉴어스 페무랄 러브 블록 페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블로그를 하는데요. 이제 준비물입니다. 보통 저희는 0.2% 로피바카인을 쓰는데요. 0.2% 로피바카인을 150cc를 준비 120cc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0.2% 로피바카인을 이걸 두 개를 준비하면 여기가 60cc까지거든요. 60cc 두 개를 준비합니다. 그럼 120cc죠. 이거는 디스포자블 PCI입니다. 디스포자블 PCI면 여기 여기다가 100cc까지 120cc까지 들어가는데 여기다 100cc 넣고 20cc를 넣어서 이렇게 연결 준비를 하면요. 얘는 그 뭐지? 로딩 도수를 위해서 블록을 하면서 바로 이제 주입을 할 거고 여기다가 요거를 연결을 해서 컨티뉴어스하게 들어갈 건데 여기 조절하는 게 보면 여기 이제 저희들은 세팅을 해서 시간당 2mm를 해놓을 겁니다. 시간당 2mm를 해놓을 거고요. 시간당 2mm를 해놓는데 그러면 이게 100cc니까 약 만 이틀 정도 갑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약에 환자가 통증이 생기면 이거 자꾸 누르면은 한번 15분인가에 한 번씩 들어갈 수가 있는데 누르면은 조금 더 용량이 많이 들어가서 통증을 조절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조금 환자가 페인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거 속도를 시간당 2mm가 아니라 조금 더 늘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자 이거를 보시면 이거는 제가 예전에 페무랄 러브 블루 컨티뉴어스하거나 아니면 사이팅 러브 컨티뉴어스하게 할 때 쓰던 이 카테터입니다. 이 부분은 에피두랄 카테터인데요. 이게 18게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하다가 요즘에는 좀 잘 안 하는데 너무 이제 니들이 굵어서 여기 보시면 끝에가 약간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찌를 때 환자가 조금 통증을 호소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이걸 사용을 안 하고요. 이거는 이제 너브블록이냐 카테터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18게이지입니다. 18게이지. 환자가 많이 힘들어하는 걸 제가 싫어해서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안 합니다. 이것도 다 돈이고 그래서요. 저는 이걸 보시면 이게 젤코입니다. 보시면 이제 20게이지 젤코인데요. 48mm라고 되어 있네요. 48mm.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우리 병원에는 더 긴 건 없습니다. 이게 이제 48mm가 최고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젤코를 20게이지를 넣어서 블록을 하고 안에 있는 거 빼고 그 다음에 젤코 바늘은 내버려 두고 이거를 연결해서 커넥션을 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디스포자블 PCA를 달아놓는 그런 프로시즈를 이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무릎 인공관절 하셨죠? 여기 무통제도 달고 하는데 수술한 지 한 두어 시간 지났는데 많이 아프세요? 아, 못 참겠어요? 네. 그럼 제가 여기다가 아프지 마시라고 주사를 하나 놔드릴 거거든요. 그럼 한 30분에서 1시간 지나면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발가락 뒤로 제껴보세요. 이 다리 들거나 그러는 힘은 좀 빠지실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 막 걸으시면 안 돼요. 거의 뺄 때까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환자분. 여기에다가 뭐 선을 하나 연결해 놓을 건데 이거 막 임으로 빼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효과가 없어져요. 아셨죠? 예. 페인 컨트롤을 위해서 이제 러브 블록을 컨티뉴어스하게 페무랄 러브 블록을 할 건데요. 여기 보면 이게 페무랄 아테리가 주위에 이게 슈퍼피셜 페무랄 아테리, 디페무랄 아테리인데 프록시멀 하면 이게 이제 페무랄 아테리입니다. 살짝 떼면 보이는 게 베인이고요. 베인은 살짝만 눌러도 없어집니다. 베인, 아테리. 그 옆에를 가니까 요게 이제 페무랄 러브입니다. 페무랄 러브는 디지털로 쭉 내려오면 여기서 이게 싹 퍼져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프록시멀로 가서 여기다가 이제 블록을 할 건데요. 아테리 옆에. 저희는 여기서 이제 알콜로 알콜로 깨끗하게 닦고요. 젤코에다가 미리 준비한 미리 준비한 20cc 볼로스 인젝을 것을 준비 그 인젝션을 하는 겁니다. 초음파 가이다에
자, 리거지 슛. 40시 들어갔습니다. 60시 들어갔습니다. 80시 들어갔습니다. 10cc 들어갔습니다. 12cc 들어갔습니다. 그 프로브를 끊임없이 이제 움직이면서 니들 팁을 찾아야 됩니다. 니들 팁을 찾아야지 내가 너브를 찌르는지 안 찌르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머지 5cc 더 넣으세요. 넣지 말고 더. 자, 이렇게 하면 환자분이 이제 20cc가 이제 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로딩 도수를 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것만 뺍니다. 쭉 빼고 빼면 이제 브리딩이 없죠. 자,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때 미리 준비한 에피드랄 뭐지? PCA를 락킹을 하고 위치는 다시 초음파로 확인을 합니다. 예, 저기 이제 페무랄로 아까도 이제 금속이 있었을 때는 잘 보이는데 지금 이제 이 카테터만 보이죠. 카테터만. 예, 이렇게 해서 카테터가 페무랄 러브의 심부에 있는, 예, 언더서페이스에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자, 이제 이걸 틀어주실래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분명히 끝난 거고요. 이제 딱 꺾어주실래요? 자, 요거 좀 이렇게 좀 해줘보실래요? 자, 이제 드라이어브 시키고요. 틀어줄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잡고 있을까요? 자, 알코올솜. 드라이업 시키고 이렇게 하시고요. 혹시 환자분이 이제 내리면 되는데 이거를 막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요. 여기다가 한 번 더 저기를 오메가로 놔볼까? 아니 이걸 해도 돼. 오메가 붙여주고 한 번 더 할까 그걸로? 오메가 테이핑 붙여주시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컨티뉴스하게 이 조절하는 시간당 ECC로 들어갈 수 있고 이거는 뭐 주머니에 넣으셔도 되고